이제 곧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거의 이제 김기현 씨랑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붙는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저라든지 많은 구독자분들이 누가 될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점으로 봤을 때 네. 누가 될 것인지. 근데 한분더 있긴 해요. 이준석 씨가 또 밀어넣으신 분이 한분 있는데 일단 그분은 배제하고 두 분이서만. 양대 구도로 봤을 때 지금 두분다 올해 오는 참 좋게 들어와요, 둘 다. 안철수 씨도 괜찮아요? 네. 하지만 안철수 씨가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두분다 운이 좋은데? 예, 왜 그러냐 하면 한분 같은 경우에는 좀두분다 마찬가지야. 너무 강직해. 너무 강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러지는 면은 있어. 하지만 대권 주자까지 나갔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좀 유두리가 좀 생겼어. 밀당을 할줄 알아. 하지만 김기현 대표 지금 현재 그분이 원내대표인가 그럴걸?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보진 않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원내대표를 하셨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성이야. 그러다 보니 좀 끌고 나가고 뭐 그런 건 좋아. 하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적어. 딱내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 그러다 보니 안철수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